7월 14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요, 여기 010-2173-5680으로 적혀져 있고요. 방송을 하루에 8시간을 하기 때문에 장중에 돈을 벌고 싶다 이러고서 전화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발 전화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의사는 그냥 문자 정도로 보내주시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방송 중에 소리가 막 울리면 굉장히 좀 실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시고, 네이버의 쪽지 기능으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 그리고 저녁이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고 그럴 만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해외 선물 방송은 정말로 여러분들 전 재산을 걸고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제대로 찾으셔야 된다.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지난 5년 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저도 제 인생을 즐길 나이가 됐고, 이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인데, 저도 제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선물 옵션 방송을 지난 5년 동안에 저한테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왔는데도 제가 그걸 해결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팔자가 남을 도와주고 덕을 쌓는 게제 타고난 팔자라는 것을 제가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좋다. 제가 원하는 세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국민소득 1위, 전 세계에서 국민소득 1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도 쉬고 싶고, 저도 남들처럼 좀 건강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루 8시간 풀로 생노가다를 하면서 새벽 1시까지, 1시 넘죠. 어제는 뭐 거의 2시까지 방송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잘 버는 놈이 뭐하러 해외 선물 방송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 방송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판다몰 카페 국민이 주인이다.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꿈이고 희망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제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었는데, 이 판다몰 카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주면 너희들 인생을 내가 바꿔주마. 그렇게 해서 이 카페를 만든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단한 명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폐쇄를 고민을 하다가 내 마지막으로
내 지식과 내 열정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쳐서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드는데 내 마지막 한번 열정을 한번 퍼부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돈을 벌어줄 테니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해라. 동참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고 2, 3분밖에 안 걸린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해주는 사람은 내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마. 그렇게 해서 해외 선물 옵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서요, 지금 리딩을 시작하게 된 게 오늘로서 4일이 지났습니다. 아, 5일째네요. 여기 마이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이카페는요, 대한민국에서 마이카페를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을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포털 사이트를 다 뒤져봐도 여러분들이 글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익을 나눠주는 그 구조를 만드는 포털 사이트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거 잘못된 세상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네이버가 돈을 벌고 누구 때문에 다음이 돈을 버는데, 자기네들이 네티즌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수익을 공유자한테, 아,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꼭 정치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정치라고 하면 신물이 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돼. 참 미치겠다. 제가 이래서 이런 올바른 싸가지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풍지평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무조사를 자그마치 3번 넘게 받았고요. 아무튼 굴곡진 삶을 사는 거를 글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영화로 찍으면 100만은 넘겠죠. 1000만 시청자의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희 카페의 여기 바람님 수익입니다. 자, 바람님이 주식은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카페에서 아주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지난 5년 동안에 주식 투자하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선물 옵션이 위험한 거는 안다. 그렇지만 지식을 잘 쌓으면 주식에서 버는 돈은 선물 옵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건 돈도 아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을 모르겠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누적 수익률, 꾸준하게 깡통 안 차고 수익률을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5%밖에 안 된다. 선물 옵션은 1%도 안 됩니다. 1%의 시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시면 왼쪽에 선물,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 이 누적 수익률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은요, 날짜별로 있습니다. 날짜별로. 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나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1억을 버는데 돈을 세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 버는 게 빠를 것인가? 1억까지 세는데 버는 게 빠를 것인가? 돈을 버는 게 1억이 더 빠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을 내가 하겠다. 이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이 누적 수익률을 꾸준하게 보시고서 이건 도전이기 때문에 실패 보면 쪽팔리니까 수익률 공개 못하죠. 이건 도전이기 때문에. 자, 58, 57, 58, 59, 60, 61, 62, 63. 아, 여기 뭐 빠졌네요. 이거 아마 쉬는 날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68, 69, 70, 71, 72. 자, 이렇게 공개를 한 수익률을 보고 지난 5년 동안에 제발 선물 옵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와도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야지 방송을 할수 없습니다. 자, 주식 선물 옵션 방송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죠. 자, 99%인데 저는 선물 옵션 방송을 하면서 제가 투자 안 합니다. 왜 투자를 하면 안 되는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실패를 보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선 제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보면 회원들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방송을 하는 사람은 자기 수익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면서 회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본인이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지난 몇년 동안 제가 선물 옵션을 방송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너희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나를 한번 도와줘라. 나를 도와주는 방법이 이 판다몰 카페를 내가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이 판다몰 카페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 일에다가 쓸 것이다. 공익적인 사이트로 만들 것이다. 광고 수익이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들, 이 판다몰 카페를 키워준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만들 것이고, 세상의 주인이 국민이다.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게 내 마지막, 제 인생에서 마지막 꿈입니다. 그러니 이 판다몰 카페를 좀 도와주면, 활성화하는 데 도와주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카페 개설하고 회원이 지금 239명밖에 없습니다. 이 239명 중에 지금 현재 선물 옵션 방송을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돈 벌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지금 14명으로 늘었는데요. 제가 이 14명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저녁에 있는 삶, 제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 시간에 제가 하루 10,000원, 시간당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씩 이 뜨거운 날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8시간씩 방송을 하다 보니 이제 옛날 병이 도져서 엉덩이에 지금 조금씩 진물이 잡히기 시작을 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카페의 바람님이 이제 주식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는 정말 아주 징글징글해. 팔아라, 팔아라 그래도 하락장이니까 이놈들아 제발 좀 팔아라.
그래도 징그럽게도 안 팔아, 저 인간. 우리 바람님입니다. 제 동생 뻘인데. 야, 이놈아,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야, 너는 지금 이 주식이 꼭지 목표가를 쳤으니 제발 좀 팔아라, 팔아라라고 얘기해도 저 인간 안 팔아요. 아주 징글징글해야 내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근데 저런 사람이 돈 법니다. 저런 사람이 돈 벌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놈이야, 아주. 그래서 내가 5주 과가 났으면, 야, 너는 막 여기서 수익금 놓치면은 너는 시황분석 안 해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내가 댓글을 적은 이유가 이 바람이 때문에 내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팔라고 신호를 넣어도 안 팔아, 저놈 인간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400%짜리도 있고요, 30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아무튼, 저 친구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생고무줄이 아니라 고래심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바람이가, 형님, 저도 한번 선물 옵션 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야, 너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선물 옵션을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형님이 주식 투자를 하는 놈이 하락장, 종합주가가 하락장이다, 하락장이다. 주식시장이 종합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를 해봐야 손실밖에 더 옵니까? 그러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로 선물 옵션이 위험해서 투자를 못 하겠으면 투자를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선물 옵션을 알아야 주식시장은 매수해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선물 옵션을 알아야 하락장이니 매수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배워야 될것 같아서 형님이 이번에 싸게 시간당 시급 1,250원을 받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니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놈이 앉아가지고 들어왔겠지. 그래도 저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물 옵션 방송으로 할 때요, 하루 한달 리딩비가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지금 10분지 1토막을 낸 거거든요. 왜 판다몰 카페를 세상이 주인인 세상,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빚에 쪼들려서 힘들게 사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교 졸업하고 났더니 신용불량으로 지금 낙인 찍힌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넘는다. 이런 사람들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가 하나둘씩 구제를 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주고,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번수익금의 백분지 1이라도 10% 내라 소리 안 합니다. 100만 원 벌었는데 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다가 쓰면 그게 제가 덕을 쌓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덕을 쌓는 일이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차츰차츰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돈을 벌고 있는 지식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문턱을 낮춰놓으면 세상이 바뀌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시급 1,250원을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한 지 지금 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님이, 우리 카페의 바람이가 초보자나 마찬가지죠. 생초보죠, 완전히. 그렇게 투자를 시작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저녁 때 야간 시장에 들어와서 몇 시간에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 들어오면 그 돈이 50만 원, 100만 원이 될 것이고, 100만 원을 먹으려고 들어오면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첫날 7월 12일 날 42만 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계산해 보니 42만 원이죠. 큰 수익이죠. 하루에 욕심 없이 10만 원에서 30만 원만 먹겠다. 10만 원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목표를 3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이 다너 것처럼 보인다. 하루에 30만 원,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근데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42만 원을 벌어버리고 100만 원을 벌어버리면 세상이 다내 것처럼 보이지. 삼성전자 이건희, 이재용이가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게 화를 부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쪽박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남을 했습니다. 뭐라고 남을 했는가?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이라는 것을 보았지.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잘하면 대박이지만 욕심을 부리면 쪽박이 나는 게 이곳이다. 너 어제 첫날 초보가, 생초보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벌었어. 이렇게 많이 벌면 자만심이 생기는 거다. 탐욕이 늘면 이 시장은 쪽박 난다. 하루에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이 시장이 10만 원짜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오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않고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자제력이 늘어났다는 건 시장의 흐름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유다. 그게 10만 원을 벌겠다라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게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제 14만 8,5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해외선물 7월 12일 수익 인증 샷입니다. 이틀째 거래하는데 벌써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에는 바닥줄을 서서 홀딩하는 게 습관이 돼서 단타 거래는 잘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서요. 이틀째 만에 50만 원을 넘게 벌었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회원들한테는 선물옵션 방송을 할 때는 막 욕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너무 탐욕을 부리거나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너무 이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버는 게몇분 만에 벌어버리니까 자만심에 까부는 놈들, 탐욕을 부리는 놈들, 그런 놈들은 제가 놈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쌍놈 새끼,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앉아가지고 깝죽깝죽대냐? 세상이 다네 돈처럼, 세상에 깔려있는 돈이 다네 것처럼 보이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고서 심할 때는 욕도 합니다. 그게 카페 방장이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실수를 하고 실수를 자꾸 반복을 하면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해야 정신 차리니까. 물론 바람님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바람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는 걸 지금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5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직장인이니까 뭐 매일 들어올 수 없잖아요. 회식도 있고. 그래서 이틀째 들어오는 날 50만 원의 생초보가 5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이 선물 옵션은
10만 원만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하루 50만 원, 100만 원은 개농 감추듯이 벌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을 먹고 200만 원을 먹겠다 들어오면 100만 원 날아가는 거몇분안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제어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탐욕을 줄이는 그 방법, 그게 제가 회원들을 위하는 길이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로 인해서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버는 사람 100분지 1, 14만 원이면 14,000 원 받지 않습니다. 1,400원 모아놨다가 좋은 데다가 쓰십시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5살, 10살, 12살짜리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주듯이 여러분들이 번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혼자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어느 순간에 다 잘라버립니다. 너는 나한테 와서 돈벌 자격이 없다. 어느 한순간에 제가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탐욕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한순간에 강퇴시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아직까지는 봉사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만들지 않는데 조만간에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100분지 1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쓰셔도 되고요. 그 자금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좋은 일에다가 공개적으로 쓰고 그 자료를 다 올리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카페 판다모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고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또한 지식과 부를 올바른 데다가 쓸수 있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는데 10%씩 내라 소리 안 합니다. 1%만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바람님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한테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를 무조건 주지 마십시오. 그거 실례입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 소리가 나면 실례이고 저도 리듬이 끊어집니다. 네이버 쪽지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헬프미 해서 통키타님, 태양님, 저도 어떻게 살아가지고 지금 힘든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선물 옵션 리딩을 하는데 동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사연이 있죠. 이걸 보면, 이 사연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나름대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데, 태양 선생님, 저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문자 보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쪽지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절대 회원 가입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꼬장꼬장한 성격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첫인상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얼굴을 안 보고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해도 자기 인격에 해를 대는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버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벌수 있는 방법은 저조차 올 사람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저는 여태까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큰 돈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으신 분은 큰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귀동냥을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거나 카페 주소를 잘 복사를 하셔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최소한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최소한은 이 공지창은 보십시오. 발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나온 세월 동안 50이 넘도록 살아온 세월 동안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나온 살아온 과거를 보면 여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는가? 제가 올리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글을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보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